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SSC 나폴리가 이탈리아 세리아와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그야말로 역대급 시즌을 장식했고 김민재 선수는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세리아라는 큰 무대에서 우승을 달성. 그것도 팀의 핵심 주역으로서 이러한 일을 해냈는데 놀랍게도 나폴리 지역 매체인 아레나 나폴리로부터 독일의 거함 바이에른 뮌헨까지도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올 시즌 그야말로 역대급 활약으로 정말 많은 이적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 SSC 나폴리는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33년 만에 세 번째 리그 우승을 달성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시즌을 보냈고 나폴리의 팀 자체 전력이나 몸집이 우승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평가였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에서 거의 모든 경기를 기복 없이 뛰어난 경기를 펼치면서 상대 공격수를 박살내는 개인 방어 능력과 나폴리가 좀 더 전방에서 많은 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의 빌드업 능력 그리고 한 번씩 치고 나오는 윙민제 플레이 등 중앙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내면서 이탈리아 세리아를 씹어먹었고 당연히 많은 유럽 B클럽들의 관심이 김민재 선수에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 선수의 영입에 가장 근접한 구단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나폴리 지역 매체인 아레나 나폴리로부터 독일의 거함 바이에른 뮌헨까지도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민재는 현재 나폴리,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사이에 있다. 아레나 나폴리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은 이탈리아 세리아와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둔 이 한국 중앙 수비수의 프로필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말에 벤자민 파바르가 팀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은 바이에른 뮌헨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김민재를 지켜보도록 만들었고 루치아노 스팔레티가 감독한 팀에서 속도, 체력, 공중볼 능력 그리고 수비적인 능력으로 인정받은 이 등번호 3번의 선수를 관찰하도록 자극했을 것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김민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동안 그의 재능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독일 역시 이 아시아 선수들을 위한 이상적인 무대이며 그들 중 일부는 잉글랜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런 이유로 김민재를 돕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운에 맡기지 않고 있고 그들은 그 선수가 여전히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열린 문. 전 페네르바체의 역대급 수비수의 대리인들은 독일과 한국 사이에 살고 있으며 그가 결국 독일 땅으로 이적하는 것을 경멸하지 않을 것이다.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는 둘 다 환영할 만한 목적지이지만 높은 방출 조항을 처리해야 하며 7월에 15일 동안만 지불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기다림이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김민재는 그 누구에게도 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한 상당한 조항을 지불할 준비가 된 클럽이 그에게 공간과 최고 선수로서의 약속을 보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데 로렌티스의 반응. 반면에 나폴리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우렐리오 데 로렌티스 회장은 비록 그가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김민재를 지키고 1년 후에 팔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곧 작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는 그의 직원들에게 잠재적인 대체자를 찾기 위해 이적 시향을 물색하도록 보냈다. 케빈 단소부터 마브로파노스까지 몇 가지 이름들이 최근 몇 주 동안 검토되어 김민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라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현재 주전급 수비수인 벤자민 파바르 선수와의 작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체자로서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레이더망에 올라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파바르 선수가 빠지게 될 경우 센터백 뎁스가 다유 파메카노, 리카 에르난데스, 마티스 더리우트 등 이들 3명의 선수들 모두 쟁쟁한 선수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3명 정도밖에 전문 센터백 뎁스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본 포지션 자체가 측면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들이 벤자민 파바르, 요십 스타니시치 같은 선수들이 센터백 뎁스를 메꿔주는 등 센터백 자원이 모자란 상황은 맞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설령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리카 등에게 밀려 4옵션으로 전락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와 컵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시즌당 50경기는 치러야 하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출전 기회 자체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 이때까지 나온 이적설들 중에서는 경쟁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빡센 팀이 아닐까 싶긴 한데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까지도 이적설이 나온다니 정말 다시 한번 올 시즌 활약이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